멋? 숨 이비인후과 정재훈 원장님이 멋있다. 아.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의미도 예, 될 수 네. 있겠지만은 노이즈 마케팅이죠. 숨 멋. 숨 우리 이걸 뚫어드리는데 그렇죠. 아 노시라서 노이즈 마케팅. 뭐 이렇게 해도 되나 방송가? 예. 숨은 멎으면 안 되죠. 예. 숨이 잘 쉬어져야지 네. 우리가 또 삶의 질도 올라가고 윤택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미용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까지 다 잡는 수술을 한 번에 했는데 미용적인 면까지 내가 이비인후과에 맡겨도 될까? 코는 안팎을 분리를 하면 안 돼요. 안쪽에 휘어짐을 잡으면 바깥쪽도 잡히는 경우도 많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국이나 뭐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코 성형 수술이라고 해서 성형외과 의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비인후과라든가 치과의사라든가 다양한 네. 전문의들이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페이셜 서저리로 바뀌었죠. 자격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한 건가요? 자격증보다는 자신감. 네. 네. 그다음 많은 케이스, 네, 많은 경험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에 있는 지지대라고 하죠. 코 안에 있는 기능적인 지지대를 잘 세워놓으면 시간 지나면 코끝이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잘 없죠. 그래도 좀 성형외과에 가서 근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신 분들은 그냥 네. 성형외과 가시는 거예요. 아, 좀 저도 서칭을 해보니까는 네. 요즘 늑연고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코를 예쁘게 만들 때 보형물이라든지 이런 이제 구조를 잡을 때도 이제 본인 비중격을 쓴다든지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양도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지지력이 좀 약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콧대 올릴 때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이 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늑연고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지지대로서도 아주 좋은 역할하고 단단하잖아요. 좋은 역할을 하고 다 본인 걸 쓰기 때문에 그때는 염증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특장점이죠. 와. 뭐 어차피 재수술이시잖아요, 그죠? 재수술 같은 경우는 늑연골이 좋아요. 네. 아, 원장님 확인하셨잖아요. 저 CT 찍어. 아, 승혜님도 상당히 좋아요. 들린 코가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지금 90도 정도 되잖아요, 그죠? 수술하신 거 아니죠? 오, 아니에요. 근데 처음 수술할 때도 늑연골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도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로 인한 염증보다는 확률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 이게 귀 연골 약간 말랑말랑해서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귀 연골 체질과 김원장님. 네. 다음에는 꼭 복설이다. 안 무너져요. 예, 귀 연골이 코 끝을 만드는 되게 좋은 연골이에요.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있는 이제 이 연골,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이 연골, 이게 가운데 이게 벽 같은 게 있죠. 이 지지대를 하는 이 연골 위아래 연골을 쓰게 되는데. 연골이 약간 곡선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끝 재료로서 아주 예쁘게 잘 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모양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잘 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 피부 당겨지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떨어지는데 그 밑에 지지대를 잘 세워 놓으면 안 무너져요. 의사쌤 같았어요. 갑자기 그래 그랬죠. 예. 내가 할 걸. 원래 이분도 코가 확 떨어지는 이제 코가 이렇게 떨어진 코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안에 있는 비중격 자체가 엄청 뭉툭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냥 위에 올려도 결국 떨어져요. 네, 그러면 밑에를 탁 받쳐놓고 해야 되거든요. 이제 김 원장님 수술한 것만 계속 나와서 네. 저도 수술합니다. 아, 비주얼 담당만 하신 줄 알았어요. 아, 수술도 합니다. 아, 수술도 네, 하신답니다. 네, 네, 네. 그래,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네요. 드레싱할 때 상당히 아파했던 분. 이제 사람마다 그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좀 세게 해도 전혀 뭐 이렇게 문제 없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막 소리 지르는 분들도 있는데 후자에 해당됐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옆모습 보면 이게 조작된 사진이 아니고요. 실제로 코가 이렇게 밑으로 많이 쳐졌어요. 비중격 연골 사용해서 좀 세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축농증도 이분은 많이 심했고 비염 비중격도 너무 좀 안 좋아서 그런 기능 수술을 다 하면서 비중격을 좀 많이 뗐어요. 많이 떼고 귀 연골도 좀 많이 뗐어요, 이분은. 왜냐면 딱 봐도 구조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분은 결국 이 사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옆모습이 확실히 좀 올라갔다. 누굽니까? 와, 코가 진짜 역할이 크네.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인데요, 완전? 그렇죠.
얼굴에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짚어주세요. 사진 본, 한 장으로. 예. 본인이세요, 근데? 그렇네요. 아닌데? 이분이랑 촬영하고 싶어요. 이렇게 연구하면 되겠네. 원래 위타 선생님 코가 이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코만 이게 약간 주먹코를 넣어놨는데 확실히 다르죠. 와 진짜. 확실히 다르죠. 가운데가 많이 휘었죠. 아 여기 많이 휘어 있으면 내시경 찍어보면 CT라든가 찍어보면 내부도 거의 반대로 휘었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비중격 채취해서 내비밸브 쪽이 돌아가 있는 거를 네. 바로 펴주고 절골을 살짝 한 다음에 귀연골 떼서 코끝 좀 올리고 실리콘 이전에 있는 거 빼고 뭐 누가 봐도 안 예쁜 코는 그냥 뭐 정상적인 예쁜 모양으로 하는 걸 원하는 경우도 있고 막 다양한데 저희는 환자분들이 니드를 맞추는 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미리. 그래서 가상성형 지난번에 한번 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가상성형을 함으로써 환자분들이 약간 반버선 코를 하고 싶다 했는데 그 코가 안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디자인 해봤는데 만약에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으면 또 약간 직선에 가깝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직선이 있고 버선 코가 있어요. 반버선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인 직반이 있고 직선 반버선 직반이 있거든요. 요즘은 직반이 되게 선호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기능적인 문제가 있었고 처음에 예. 항상 코가 막힘이 있었는데 기능적인 거 하면서 이제 미용적인 걸 했는데 콧대도 올렸고요. 코끝도 올린 겁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네, 이미지가 많이 다르죠. 물론 화장이를 좀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 진짜 코만한 거 맞나요? 싶을 정도로 네, 옆에서 이미지. 봤을 때도 보면은 코끝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실제로 이런 코는 이렇게 떨어져요. 예.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비중량 올려가지고 지지대 쫙 세워놓고 해야지 안 떨어집니다. 지금 수술한 지 오래 됐거든요. 지금도 라인이 직반으로 나와서 예. 되게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야 얼굴 옆모습 라인이 정말 다른 예쁘네요. 사람이죠. 예. 예. 최근에 남자친구가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 이 방송 연락을 조금 늦게 받아가지고 사실 이 케이스를 어저께 밤에 한 시간 만에 수집을 했거든요. 일단 밑밥은 충분하고요. 20대 젊은 여자분이고 약간 코가 휘어 있어서 절골해서 이제 그 좌우 대칭을 맞춰줬고 절골하고 하면 코의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콧구멍이 이제 잘못하면 이제 조금 더 낮게 보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제 조금 보형물 같은 거 넣을 때 확 들려 보이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원래 그 비순각을 저희가 유지한 채 수술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분도 들리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비순각을 거의 유지를 하면서 수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높이가 전체적으로 많이 높죠. 많이 높고 좌우 대칭을 좀 최대한 맞췄고 그다음에 귀연골 사용해서 코끝을 제가 좀 많이 올려줬습니다. 실리콘 살짝 넣었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매부리도 사실 많이 심했어요. 옆에서 보면 매부리가 많이 심했고 매부리를 저희가 항상 수술할 때 많이 이렇게 내려버리면 코가 너무 작아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얇은 실리콘 같은 거 하나 넣는 걸 저는 항상 권유드리는데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런 수술을 좀 같이 했던 분입니다. 실리콘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얇은 거 넣고 귀연골이랑 이런 연결성을 잘 확보해서 라인이 어색하지 않게 마무리를 했고 이분은 수술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비염 비중격 망국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이런 기능적인 부분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굉장히 세련돼진 것 같아요. 네. 10대 후반입니다. 네. 코가 이렇게 조금 밑으로 많이 처져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10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약간 노안 소리를 듣는 환자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럼 이제 이유 모를 약간 그런 놀림 같은 걸 받기도 하고 이렇게 막 들어 보인다 막 이런 얘기도 막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많이 갖고 있던 분인데 이제 수술하면 이제 얼핏 봐도 물론 이제 피부톤이 조금 밝아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얼핏 봐도 좀 어려워져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안 보여요. 강하게 동의해 주세요. 네. 오~ 네, 그렇죠. 네. 이분도 수술하고 나서 19살인데 9살 같이 보형물을 따로 넣진 않았고요. 이제 비중격 연골 사용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이제 텐팅을 많이 줬습니다. 이렇게 힘을 많이 줬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비중격 조작만으로도 충분히 잘 버티는 그런 분이라서 연골이 어릴수록 더 풍부하고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해서 지금 수술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은 저도 만족하고 환자분도 상당히 만족하고. 아, 두 분이 수술한 케이스를 보니까는 네. 뭔가 마음의 믿음이 싹 가면서 좀 병원 가서 다시 정밀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아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좀 축농증도 심하고 나 멘탈 없는데? 자, 이분 이거 빨리 넘겨주세요. 빨리 진단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분의 진단명은 못생기다. 좀 많이 막역하시네요. 물걸이 어떤가요?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만 보세요. 네. 예. 슬플 때 한번 우울할 때 보시네. 네. 멘탈 털렸다 지금. 지금 저기 보이는 저런 센서들이 나타내는 거는 뇌파랑 폐 그런 기능을 나타내는 산소 포화도 그리고 이제 팔다리 움직임 같은 걸 나타내는 이제 근전도 이런 것들도 다 붙어 있고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버릇 없이 자는 거를 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잤는지 진짜 몰랐네. 근데 수면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의 바르게 자야죠. 바르게. 수면 자세에서 인성이 드러나나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예. 네. 갑자기 이제 타겟이 접니까? 네. 지금은 좀 다시 이제 정상적인 이제 인간화가 되었지만 그 당시 약간 좀 살이 좀 오르면서 코골이랑 뭐 무호흡이 좀 있는 것 같다. 본인이 많이 피곤한 것 같다. 이래서 저희가 그때 검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이제 무호흡증이 많이 나타났어요. 김 원장님도 그때 1분 넘게 멈췄거든요. 예? 그날 제가 술을 마시면 코를 많이 고니까 솔직히 제가 이때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솔직히 맥주 치킨을 마셨어요. 네, 됐고요. 그래서 1분 넘게 숨을 멈추시고 무호흡증도 시간당 24회 우리가 정상 수치인 5를 훨씬 뛰어넘는 15에서 30 사이에 들어가는 중등도 무호흡증 그리고 코골이도 이제 4시간 가까이 네, 100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배 이상 일반인의 3배 이상 하는 코골이가 나타났고 사실 이 정도면요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김 원장님한테 제가 처방을 내드렸습니다. 일단 체중 감량. 근데 감량하고 나서 많이 좋아지신 것 같던데요. 요즘 네. 되게 좋습니다. 검사는 더 안 해봤습니다만. 네. 체중과 진짜 밀접한 관련이 있군요. 10% 체중 감량되면 보통 25에서 30% 무호흡증 줄어드니까 15점 밑으로 들어오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그래서 30% 빠지면 이제 거의 한 15점에서 거의 뭐 형성될 거니까 그렇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10% 빠지셨죠 그때 그래서? 10% 빠졌다가 다시 5%까지 올라갔어요. 그 뭐야? 체중이 확 올라갔던 분들 같은 경우는 체중만 빼도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심하거나 그리고 이런 그런 증상들이 너무 오래된 분들은 적극적인 치료, 뭐 수술이라든가 양압기라든가 뭐 이런 치료가 필요하죠. 네. 원장님도 만약에 체중이 그대로 고정이 돼버리고 거기서 이런 증상들이 계속 있다면 저희가 양압기나 수술을 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앞으로 또 다시 올라간 그 키로수 분발해서 빼기를 바라실게요. 바라실게요. 아까 자세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 자세도 이렇게 옆으로 자면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옆으로 자면 조금 이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과 보면 옆으로 자면 좀 좋아져요. 그래서 무호흡증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여행이나 이런 거 갔을 때 이제 잘 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옆으로 주무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체중이 조금 자기가 이제 과체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체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1인 가구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셀프키스? 아니, 이게, 그런 분들은 시급히 일단 소개팅 같은 걸 해야 됩니다. 그만 하죠. <줄 알았습니다. 웃음> 예상했습니까? 예. 네, 이상입니다. 그거는 시급하게 해결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은 어플이 잘 나와요. 어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가 아까 그 저희 수면 다음 검사라는 거는 주렁주렁 많이 달고 무호흡이랑 저호흡이랑 뭐 자세에 따른 뇌파라든지 이런 걸 다 측정하는데 실제로 이제 어플은 그렇게까지는 할 순 없지만 이제 코골이 이런 거는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해서 코골이가 얼마나 있는지, 잠에서 중간에 깬 게 있는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네. 요즘에는 또 보니까 뭐 이렇게 워치 같은 것도 연동해가지고 핸드폰이랑 연동해서 네. 이런 기능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런 걸 한번 측정해보고 좀 안 좋게 나온다 싶으면은 이제 정밀 검사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저처럼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 어플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잘 잔다라는 거는 개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한번 확인해서 아주 수면에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정밀 진단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잠 시간이 충분했다 생각하는데도 계속 피곤하거나 낮에 자꾸 머리만 기대면 자거나 낮잠을 자거나 막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사실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은 가족 같은 관계예요. 예, 코골이라는 거는 어느 부분이 떨림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건데, 그게 목젖이 될 수도 있고 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후두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이제 그런 떨림에 의해서 소리가 발생하는 게 코골이고, 그게 오히려 더 심해지면 이제 소리도 안 나고 꽉 막아버리는 무호흡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그렇게 뭐 다른 개념은 아니에요. 그 코골이까지도 심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잠깐만 뭔가 빌드업이 장난 아니신데? 당했다. 빌드업이네. 와, 예. 생각보다 소리가 많이 심하진 않은 것 같던데. 생각보다는 제가 스스로에게 좀 관대한 편이네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소리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막 소리가 엄청 크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진짜 이렇게 코르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무호흡증을 동반한 코골이는 무조건 치료해야 되고, 무호흡증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 코골이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 이렇게 죄송합니다. 무호흡증 수술 같은 경우는 코골이 무호흡증 수술 같은 경우 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나 양압기 치료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런 무호흡증 동반하지 않는 코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보조적인 그런 수면요법들을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